네, 반갑습니다. 광희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희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속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여기 지금 또 특별한 것을 보고 이 중에서 한세 개는 다이아가 지금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두 번째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바로 뭐 저를 믿으시니까 그렇게 설명해 드리죠. 네, 여기 세 가지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죠. 차돌. 차돌하고 석양 섞인 거, 이거는 다이아, 차돌 같은 다이아입니다. 그냥 놔두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거의 구분이 안 되죠. 일반인들은 이걸 보고, 차돌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99.99 구분 못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있고,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요세 가지를, 자, 샘플링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감별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예. 자, 분리들 시켜드릴게요. 다이아가 아닌 거. 다이아가 아닌 거를 분리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건부터 해드리고, 잠깐. 아이고, 원소수인데, 이거를 조금 놔두지. 이거 원소수네요. 다이아 원소수인데, 아이고, 밀도도 있고 상당히 좋은 건데. 잘 찍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베르난이 하나. 일찍 나왔어요. 와, 이거 지금 모찌가 될 뻔했는데, 아, 한마디로 말하면 꽃감이 될 뻔했어요. 아유, 되고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너무 일찍 나왔어요. 여름에. 응? 다이아가 되는 최종 다이아몬드 대박인데, 건물이 몇 채예요? 야, 이 옥인데요. 이 옥도 많이, 이 옥밭에서 또 한번 가셨네요. 저기는 어딘지 알겠어요. 이 뼈입니다. 자, 뼈가 공룡 머리통 뼈예요. 이런 건 이제 한번 꺼오면은 나가죠? 나갑니다. 나갑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뼈 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다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거고, 어이구, 요건 조금 잠깐만요. 두시겠습니다. 자, 이제 분리를 시켜드릴게요. 얘는 옥밭이고, 이건 옥이에요. 자, 이거는, 자, 챙겨 놓겠습니다. 한쪽으로 밀어 놓고, 자, 놓고요. 이건 이제 어디서 했는지 발견인지 알겠어요. 자, 요거 같은데 여기다. 요것도 옥이고, 아이고, 자, 좀 구분이 좀 되네요. 구분이 조금 되기 시작해요. 자, 이건 옥이고, 자, 어이고, 제가 말했던 게 요거예요. 쓸만한 하나. 두 개인데 이거는 조금 있어 봅시다. 어느 정도 질이 좋은지. 질이 좋은, 어이구야. 뭐, 조금 쓸만한 거를 좀 많이 발견하셨어요. 오, 이번에 이제 실력 발휘하시네. 요거 옥이에요. 아쉽게 옥이에요. 색깔은 너무 이쁜데. 정말 아쉽네. 나가버리네. 아쉽다. 진짜. 옥 같은 다이아가 아니고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요것도. 자, 이쪽에 분리를 해놓을게요. 이제 이거는 버려야 될 거. 왼쪽은 이제 갖다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이아인데, 러프 다이아이기 때문에 못 써요. 다이아지만 못 쓰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돌이에요. 얘가 이제 나중에 찌면은, 이제 아주 원소스인데, 찌면은 이제 다이아, 핑크 다이아, 쨍 하는 색깔이 나와요. 공룡의 모습이에요. 묻혀서 들어가 있어. 공룡이 파묻혀서. 똑같은 요런 돌이라 하더라도, 공룡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있는데, 얘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공룡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다이아가 돼요. 탄소 거기 포함이 될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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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거는 러프예요. 자, 다이아라도 이건 아닙니다. 러프가 있네요. 러프 다이아몬드는 이거 못 써요. 저런 거는. 가치도 없어요. 요거는 지금 다이아로 들어왔지만, 자, 보세요. 다이아, 이런 거는 이제 육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요런 거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손에 만지고는 반드시 씻으세요. 자, 그리고, 자, 요것도 러프입니다. 예, 다이아는 맞는데 러프예요. 이런 거 소위 줄무늬처럼 딱딱해 있잖아요. 그래, 우린 이건 쥐브라라고 그래요. 얼룩말. 얼룩말은 가격이 아주 하품이니까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룩말 중에서 아주 이쁜 얼룩말이 있어요. 그두 줄로 라인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톡톡한 양보로 따지면 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질이 좋은 가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또 아니에요. 모찌가 또 있긴 있는데, 요거 찌다 말았어요. 아, 이거 좀 재밌는 건데, 재밌는 게 많네요. 찌다 말한 건데, 한번 봅시다. 하, 안 올라가네. 이것도 찌다 말았어요. 자, 이건 다이아예요. 이건 다이아인데 들어왔어요. 같은 곳에서 나온 건 들어왔는데 색깔이 지금 어중중합니다. 맑지가 않아요. 탁해요. 보시면 다이아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그죠? 그냥 손에서 다알수 있어요. 다이아는 맞는데 아쉽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나중에 갖고 데이터지만 이제 못 써요. 뼈도 같이 있으니까. 버리시죠, 과감하게. 이제 질이 좋은 거로 저런 걸 버리는 습관에 요거는 이제 요거 보시면 이빨이에요. 이빨이 탁 이래가지고 공룡화석 이빨이에요. 이빨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요런 게 많습니다. 요거 다 이빨이에요, 이런 것들. 얘는 지금 또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저 해파리가 잘라져서 굳어서 된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해파리 같고 얘는 이빨이 맞아요. 이빨아서. 자, 요거는 못 씁니다. 뭐 기념을 갖고 있으면 가지셔도 되고. 요런 것도 뭐 흔하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예. 자, 이제, 야, 여기 있는 거다 다야인데, 예, 일부가 다야예요. 근데 다야인데 못 씁니다. 뭐, 다야라고 하더라도 쓸수 있는 거랑 못 쓰는 거 구분해야 되죠. 이건 옥이에요. 자, 뼈가 있는 옥. 색깔은 이쁜데, 옥이에요. 자, 요거는 다야예요. 이건 다야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표 올라올 거예요. 이건 다야예요. 이거는 다이아 확실히 삐고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올라옵니다. 잠깐만. 요새. 자, 올라올 거예요. 너무 빨랐어요. 올라옵니다. 당연히 요거는 뭐, 이건 이렇게 날아가죠. 당연한 거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조명이, 조명발이 있는데, 이게 약간의 우윳빛까지 깨졌어요. 많이 깨졌습니다. 서긴 설수 있는데 약간 우였기 때문에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한 이거는 85 정도밖에 80점 초반대나 중반 88 이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싶으면 쓰시예요. 요거는 버리든 쓰시든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네, 좀 질이 안 좋아요. 자, 요거는 반반 약간 반반인데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이거 반반인데 다이아가 들어온 건데 안 들어와 이봐 반반이라니까 다이아 아닌 반반 반반은 다이아 아니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것도 못 씁니다. 다이아는 맞지만 러프 요것도 러프입니다. 이거는 뭐 알처럼 들어왔는데 석영이에요. 무조건 나가요. 차돌이 이게 차돌이 쫙 나가요. 흰색이지만 나가요. 자 그다음에 얘도 지금 질은 상당히 좋은데 자요 질이 좀 좋은 석영인데 이거 보세요. 거여요. 여기 쫙 거이지죠? 보이죠? 그래도 보입니다. 이거죠? 다이아 아닙니다. 자, 보시면 예. 자, 이제 이쪽 분들 이거 조금 이거 쨍한 게 하나 나오네. 와, 추가됩니다. 쨍한 다이아. 와, 핑크 다이아인데 이거? 와우, 추가됩니다. 세상에, 어이구, 하나 건지셨네. 이거, 캐럿 제법 나가는데. 이게 아니죠. 버릴라 버리려고 했군요. 아이고, 이거,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지금, 집이 세기한다고. 10억짜리가 나오는 정도의 레벨, 216캐럿이 이거는 뭐 통으로도 쓸 수, 200캐럿 쓸수 있는 건데. 거의 10억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은 2억이 넘어가요. 이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식 모르면 버리려고 하죠. 버릴라. 보세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마무리 짓고요. 자, 예, 모찌, 자, 모찌입니다. 이게 모찌 3단계까지 올라가면 모찌예요, 모찌. 꽃감. 꽃감을 갖다 뿌리면 안 되죠. 자, 이상입니다. 광해포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포석 감정, 앵두금 성분부숙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오, 굿. 베리 굿. 와.